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질 않으면서 정부는 병상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때문에 환자들을 돌볼 의료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후 사정을 김승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존 병상을 코로나19 병상으로 바꾸는 데 더해서 이제는 직원들의 식당에까지 병상을 설치해야 할 정도로 코로나19 확진자와 병동 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안에서 환자를 돌봐야 할 의료진은 정부 규제 때문에 늘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의료인들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대병원은 병상 32개를 코로나 병상으로 교체했습니다. 환자 대부분이 위중증 상태이기 때문에 간단한 처치를 하는 데에도 의료진 2, 3명이 필요합니다. 병원은 정부에 추가 정원 240여 명을 요청했습니다. 1대1로 보면은 50명의 환자는 50명의 간호사가 필요하고 이걸 3교대로 나누면은 출근하는 것만 150명이 필요하고 오프자까지 하면은 200명 이상이 필요한 건데. 하지만 실제 늘어난 건 요청 인원의 30%가량인 72명. 공무원 정원 총량제 심사에서 삭감되면서 결국 병원 내 다른 부서에서 차출된 의료진이 부족한 자리를 채웠습니다. 암병원 보험심사팀 뭐 이런 데 있는 선생님까지 다 끌어왔어요. 어딘가 있는 사람들을 끌어갔으니까 결국은 환자한테도 안 좋죠. 문제는 앞으로 50개 병상이 더 늘어날 예정인데 추가 정원 확대 계획도 없다는 겁니다.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 정부는 올해는 수시 충원까지 늘려 다른 때보다 많이 증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시 증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정기 증원 1년에 한 번만 하는 거지 수시 증원을 거의 안 해요. 정원은 이제 사실 한번 풀어버리면 병원의 어떤 그런 그 예산상 그런 여건도 있고. 서울 보라매병원과 국립대병원 등 코로나 병상 확대를 앞둔 대부분의 공공병원이 비슷한 상황. 올해 전국 국립대병원 13곳이 충원을 요청한 의료진 3,000명 중 늘어난 인원은 1,400여 명입니다. TBS 김승환입니다.